잠들었어? 난 분명 눈 감았었다. 네가 나 깨운 거야. 응? 자, 이 장면이 방송되고 SNS가 폭발했습니다. 이른바 눈코입 키스였죠. 자, 많은 커플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나라 씨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예. 잠을 잘 수가 없구만. 앵두야. 봤어? 무엇을? 둘이 찰떡 마냥 붙어갖고 뽀뽀하는 거? 아니면. 그 장동윤 씨, 혹시 기억에 남는 네. 팬들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 장면 방송되고 나서. 아, 방금 봤던. 네네네. 그 눈코입 키스. 아니, 선배님들께서. 네. 연락이 오셔가지고 몇 분. 뭐? 그렇게 예. 진하게 했어야 됐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과했던 거 아니냐. 예. 그 제가 보는데도 좀 민망했습니다. 아, 아니, 너무 아름다웠어요. 소연 씨는 뭐 기억에 남는 팬들의 반응이라든가 시청자 반응이 있나요? 그 장면 워낙에 화제가 돼가지고. 그냥 저희가 그래도 사극치고서 뽀뽀씬이 네.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네. 사극임에도 뽀뽀씬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되게... 저 보면서 조선시대 저렇게 키스를 많이 했나 예, 싶긴 이제 했어요. 새로운 네.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친구들이어가지고 네. 네, 굉장히 많은 뽀뽀씬을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커플이 신멋 키스 배틀의 결승전에 올랐고요. 뭐 우승자가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가장